크로마TV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완전 정보 쇼호스트 매뉴얼 2부의 순서를 갖겠습니다. 2부에서는요, 좀 좋은 거, 안 좋은 거, 좀 예를 들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펼쳐나갈 거고요. 우선은 좀 안 좋은 예부터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.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, 보이시나요? 안 좋은 경우입니다. 절대, 하지 말라는 거죠. 서비스 정보에 거짓을 말하지 말라. 과장, 현혹된 표현. 네. 또 하나는 절대 가격이 가장 싸다고 말하지 말라. 더 싸게 팔릴 수 있다. 정말 좋은 가격이군요. 라는 말을 하라는 얘기죠. 특히나 이제 브랜드가 서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이 그런 팩트가 과장된 건 아니고, 그런 서비스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말씀을 하죠. 말씀을 하시는데, 그 뒤에 예를 들 때 조금씩은 이제 과장된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. 뭐 그런 것까지 약간 갸우뚱하는 그런 현혹된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절대 가격이 가장 싸다고 말하지 말라. 이건 무슨 얘기냐면 더 싸게 팔릴 수 있다.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팔릴지 모르는 거고, 그 다음에 이게 그 최저가라는 거를 보면 그 밑에 여러 가지 단서 사항들이 많아요. 뭐 폐쇄몰,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어디 제외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 저는 뭐 최저가나 이런 가격적인 프로모션을 그렇게 강조하는 편은 아니에요. 예. 뭐 39,900원인데 이걸 뭐 39,000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가격이 싸게 느껴지진 않거든요. 그래서 그냥 39,900원이에요 이렇게 그냥 소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, 또 최저가나 이런 거 싸다고 표현하는 것도 그냥 싸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뭐 여기 써 있지만 정말 가격이 좋군요, 아니면 뭐 쉽게 만나실 수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라고 저는 좀 표현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지금 전화 주셔서 주문하시면 대단히 영리하신 분이세요. 이거는 이제 미국의 그 호스트들의 말 멘트를 약간 직역한 거예요. 직역한 건데, 영리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호스트 분들에게도. 네. 참 잘하셨어요 이게 있는데, 참 잘하셨어요 고객들한테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참 잘하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, 저는 그 멘트가 그렇게 귀에 좀 이렇게 거슬리더라고요. 네. 또 이 정도로 싼 물건을 그냥 지나치신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네요. 이건 이제 뉘앙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인데, 그 쇼호스트들이 방송에 심의를 걸릴 때가 있어요. 멘트적으로. 근데 그런 걸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멘트를 이제 스크립트를 쳐보면, 에? 그 텍스트만 딱 보면 이게 과연 걸릴 이야기인가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거를 억양의 톤에 그런 뉘앙스를 얹혀서 들어보면 걸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약간은 좀 지나치다는 말이, 안타깝다는 말이 좀 약간 조롱식? 그렇게 좀 뉘앙스가 들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. 아까는 뭐 말씀 매뉴얼에서도 말씀드렸는데, 대화하듯이 진행하라. 그 DJ의 형식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. 저도 뭐 쇼스타 하기 전에 DJ를 잠깐 했었어요. 뭐 한 3개월 정도? 이제 그 경력을 갖고 GS를 들어가게 된 건데, DJ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방송을 하는데 좀 수월하실 거란 생각은 있습니다. 그리고 소리 지르지 말고 상품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.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게 이제 톤업이 너무나 많이 되고, 그 다음에 뭐 내용도 없이, 그 다음에 포즈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주구장창 그냥 계속 소리를 지르면 안 되겠죠. 그 다음에 상품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. 이게 쇼호스트의 약간 좀 비애일 수 있는데요. 쇼호스트는 홈쇼핑을 보면서, 물론 쇼호스트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상품을 기억을 하시죠. 예. 그리고 저는 호스트보다는 상품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조금 더 상품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.
이건 기본적인 것 같아요. 기본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좋은 거,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얘기하듯 하라. 네. 이것도 약간 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디테일에서 여러 가지 소구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네 가지 이상 넘어가진 않아요. 큰 이제 뭐 구다리로 봤을 때, 큰 소재거리로 봤을 때 소구점 4개 이상 넘어가진 않습니다. 그리고 기승전결이라는 걸 갖고 창창창 그래서 결을 그 기승전에서 뭔가 큰 임팩을 주고 살짝 결론을 짓고 뭐 구성이나 프로모션이죠. 정리를 하고 콜을 받는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 됩니다. 근데 이제 정말 내 앞에 한 사람 앉혀놓고 얘기하듯이 예. 그리고 호스트를 준비하시는 뭐 준비생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한 명, 그러니까 1대1로 스터디를 하는 게 좋아요. 한 명을 앞에 앉혀놓고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듯 예. 그리고 나의 의견을 좀 더 어필하듯이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대중의 특정 집단의 표적을 맞추지 말라. 이게 타겟층하고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 너무 타겟을 좁게 잡지 말라는 얘기죠. 왜냐하면 홈쇼핑은 기본 이런 말 있어요. 홈쇼핑에서 그렇게 꼭 필요한 상품은 없다. 네, 무슨 얘기냐면 우선 보편적이어야지 매출을 할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약간 상품으로서의 매력과 약간 좀 매력이 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그 매력을 어디 하나에 딱 타겟을 맞춰버리면 그 외에 사람들은 좀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 이야기인 것 같고요. 상품 설명은 정직, 성실, 배려스럽게 그렇죠. 우선 팩트만 전달을 해야 되고 너무 지나친 아까도 뭐 과장이나 현혹스러운 표현은 걷어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려라는 건 뭐냐면 그 우리가 핸들링을 하잖아요. 고객들한테 보여드릴 때도 고객 위주로 보여드리는 거죠. 내 위주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뭐 상품에 대한 핸들링을 하고 시연을 하지만 내 위주가 아닌 고객의 위주로 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안 좋은 거 환상적 굉장히 믿을 수 없네요 이런 과장된 표현 맞는 얘기인데요 방송에서 안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. 특히나 저가 상품 뭐 3만원 4만원 5만원 이런 상품들을 할 때 이런 이야기는 아 참 안 할 수가 없어요. 저도 합니다. 저도 하는데 이실직고 하는데 안 할 수도 없는데요. 또 안 하면 또 워낙 분위기가 안 살아서 근데 안 하는 게 좋은 건 맞죠. 상품명을 정확히 말할 것. 브랜드 속성 아이템. 보통 이제 브랜드만 이야기하거나 아이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찬성합니다. 브랜드, 속성, 아이템 이 세 가지를 연달아서 상품 풀네임을 이야기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브랜드하고 아이템까지만이라도 꼭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. 안 좋은 거 이 친구 얘는요 상품이 아이템이 이것은 물건이에요. 이런 얘기 뭐냐면 방송 심의 가이드라인에 보면 상품을 의인화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. 뭐 이 친구 얘는요. 예. 뭐 방송의 품격을 지켜라. 그 다음에 상품은 무생물인데 뭐 생물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화하는 거에 대해서 의인화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방송 심의 쪽에서는 약간 보수적입니다. 예. 그래서 요거는 뭐 당연히 심의적으로는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. 홈쇼핑 생소하기에 주저되시죠? 이거는 배려적인 차원입니다. 예, 그래서 반품에 대한 설명. 예, 한국 홈쇼핑은 진짜 반품이 잘 돼 있고 인구의 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품이 되게 그 기간이 짧아요. 그다음에 수월하고 그다음에 뭐 무료 체험이 있는 상품들도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. 예, 생소하지만 무료 체험이라는 게 있고 써보시고 나서 반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배려스럽게 잘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. 근데 이 이야기를 뭐 왜 꺼려지시는지 알겠네요. 이해됩니다. 우선 주문부터 하시죠. 이렇게 들어가는 건 뭐 안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. 우선 주문부터 하시죠. 왜냐면 매출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멘트를 할 때는 조금 속도감을 낮추고 그 다음에 좀 톤을 낮춰서
근데 그럴 것 같아요. 정말 이거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을 내고 물건을 사는데 무료 체험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반품만 있을 경우에는 좀더 꺼려지게 되겠죠. 근데 주문부터 하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조금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단뭐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그럴 때는 이게 또 약간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반품제는 고객님의 만족을 보장해 드립니다. 이게 같은 거예요. 이건 이제 미국 홈쇼핑 쇼호스트들의 멘트를 직역을 한 겁니다. 저희가 준비한 반품 제도는 고객님의 만족을 보장해 드립니다.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, 한국에서는. 네, 근데 좀 그렇게 좀, 네, 좀 친절하게, 네, 카인드하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.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지 반품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이건 약간 뉘앙스예요. 딱 들어보면 언제든지 반품 가능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약간 이상하게 들리진 않거든요. 근데 한번 사용해 보세요. 마음 안 드시면 언제든지 반품 가능해요. 이렇게 던지듯이 툴툴 털면서 이야기하면 이것도 약간 좀 다르게 들릴 수 있거든요. 그 제가 이거를 좀 말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. 방송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톤이나 뉘앙스 이런 건 한번 메이드가 되면은요, 크게 잘안 변합니다. 그리고 그런 분들이 방송을 함에 있어 심의가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좀 자주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. 예, 심의적으로. 예, 그게 정말 좋지 않아요. 쇼트 생활을 함에 있어 심의에 자꾸 걸린다는 거는 그럴 때는 뭐 톤이나 뉘앙스 이런 거 말하는 걸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. 요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까 해서 제가 또 이렇게 가져왔는데, 쇼핑 채널은 경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장소가 아니다. 여기는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고, 당신은 시청자들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세일즈맨이다. 이게 쇼스트 매뉴얼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, 제가 이제 따온 이야기인데,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, 물론 쇼스트라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합니다만,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뭐가 있냐면, 누구나 다 무언가를 팔고 있거든요. 아이템일 수도 있고,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, 나의 능력일 수도 있고, 그래서 그에 합당한 여러 가지 보수나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. 저는 그런 이야기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, 학생들이 지나가다 보면, 아, 나 커리어 싸우러 거기 들어가는 거야.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좀 약간 좀 좋게 안 들리더라고요. 그냥 매 순간 열심히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지. 나 여기 그냥 커리어 쌓으러 왔어. 제가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는데, 뭐 아는 사람이 인맥을 통해서 어디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,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나 이거 놀면서 돈 벌어. 현 시대에 많은 그 청소년들이 취업 전쟁을 이루고 막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말은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은 가져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나 놀면서 돈 벌어. 그런 분들은 나와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. 그런 좋은 자리는 다른 청소년들에게는 두 명, 세 명, 네 명, 다섯 명의 일자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양보해 주시는 게좀더 낫다고 합니다. 프로는 프로답게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. 여기까지입니다.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. 3부는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크리모TV 화이팅!